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주곡은 뱃섬의 무초 경음악 연주 올리겠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룸바고요. 올겐, 테너, 색소폰 연주, 조는 A마이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네, 뱃섬의 무초란 제목의 뜻은 나에게 기술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멕시코의 여가수가 리라고 라일락에 얽힌 아픈 사랑 이야기를 뱃섬의 무초라고 제목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에스카스의 아리아로부터 영감을 받아 1943년에 써니 스칼라가 영어로 키스 미 무초라고 부른 후 더욱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즐겁고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도 더 예쁜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